머리는 영특한데 머리는 있는데 꼬리는 없어. 왜 하는 일이? 그래서 머리는 영특하고 영민하고, 네. 본인 공부도 잘했어 그래야 됐고. 그런데 이렇게 천둥, 그러니까 외로운 사주를 타고났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왜 항상 늘 외로워, 본인 혼자. 그리고 말할 때도 없고, 속 드러낼 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옛날 하늘 안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은 집에 우리 같이 이렇게 빌던 할머니가 있어.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네, 있다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본인 들어온다 할머니가 뒤에 따라 들어와. 내 자손 어떻게 될까 봐. 그런 할머니가 따라 아, 들어오는 그래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자손이 네. 불쌍한가 막 계속 울어. 귀가 멍멍해. 올해는 뭔가의 변화점이 있어야 돼, 본인이. 아, 제가요? 예. 하는 일에, 쉽게 말하자면은 변동을 줘야 돼. 변동을 주는데 그 변동 잘해야 되겠어. 잘하면 로또고, 잘못하면 완전히 내가 구덩이에 파고 들어가는 영국이고. 이거 그래요? 선택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올해 다 가기 전에, 올해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음력으로 한 11월 정도. 11월? 그럼 양력으로 연말 될 거예요. 연말이요? 그때 뭔가를 조금 바꿔지는 본인한테 기회가 생겨. 그러면 그게 양갈래로 갈리는 영국이거든? 근데 본인 선택장애 있거든요? 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렇고요. 맞아요. 생각하다가 양쪽에 두 마리 토끼 다 놓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됐을걸.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그 선택을 좀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살 수가 있어. 아, 그래요? 그전에는 조금 힘들어. 여지까지도 외롭게 살았는데, 올해 선택을 잘못하면, 남은 삶도 또더 외롭게 살 예정이야. 그러니까 올해 선택 잘해야 되겠다. 그것만 잘 선택하고 나면 괜찮아, 본인은. 내년 후년, 본인 37 들어서면서부터 확실히 확 핀다. 근데 그 전까지는 웃뚱 꺼서 아랫동 거야 되고, 아랫동 꺼서 웃뚱 거야 되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선택만 올 실력에 선택이 딱 주어졌을 때,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 본인은 선택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 딱 싶었을 때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뭐 직업적이거나 어떤 어떤가? 거에 대한 변화. 뭐 어떤 거 변화라는 가나? 거. 네. 변화라는 건 일적인 변화가 제일 크겠죠. 아, 일적인 내가 부분에서요? 하고 있는 지금 일. 그런 변화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는 일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노선이 바뀌는 거야.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다 완전히 뭐 사업하던 사람이 직장 다니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뭐 직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뭔가 제의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게 생긴다는 거지. 그래요? 아, 지금 제가 군대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투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일은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끝났고, 이제 새로 투잡이 제 친구 매형이 있는데, 그분이 그 통신 업적에 종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한 밤에 야간 일 작업할 생각 없겠냐고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걸 배운다고 해서 또 제가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투잡으로. 그거를 배워서 바로 현장 투입이 되는 건 아니고, 현장 투입 바로 해요. 바로. 예, 한달 정도 인수인계 하고, 11월, 그때부터서는 혼자 할수 있게끔. 그러면은 시기가 약간 맞물린다,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 나쁘지 않겠다. 근데 제의가 하나 더 들어와. 하나 더 들어와요? 뭔가 하나가 생겨. 근데 그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결정을.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그래요? 본인은 금전에 물은 절대 안 말라. 아, 안 말라요? 그러니까 지금 모이지가 않는 거일 맞아요, 뿐이야, 맞아요. 맞죠? 너무 써서 모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모아놓으면 쓰고, 모아놓으면 쓰고, 그런데 모일 리가 없지. 근데, 막 너무 금전이 없어서 남한테 진짜 먹고 살 끌거리가 없어서 비비는 형국으로 나오지 않아.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뒤에서 빌던 할머니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할머니가 저때 밥안 굶겨. 그 수호신이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런 수호신이 있어서, 어쨌든, 올만, 선택만 잘하고 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큰 걱정거리는 없다.
걱정. 어, 근데 뭐 여름에는 물가 조심하고, 네. 뭐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하고, 어. 이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지만 네. 본인은 진짜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조심이요? 여자 조심해야 돼. 특히 여자하고 금전거래는 절대 안 돼. 아, 그래요? 그냥 아 내가 적선한다 생각하고 주는 거 아니면 네. 잠깐 보고 준다고 해도 절대로 금전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100% 손해. 손재수. 아, 손재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원래 네. 손재수를 조금 타고 난 형국이 있어. 근데 손재수 타고 난 거 치고는 네. 그래도 여지껏 잘 굴러온 거야. 아까 말한 누구 네네, 때문에 네네. 그 빌어준 할머니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그 금전의 손재수가 파해지는 게 마흔이 들어서면서 파해져요. 마흔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금전 관리를 어떻게 그럼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든다고. 그러니까 있는 것만 쓰면 괜찮은데 파먹어야 된다고. 금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손재의 수전이 안 좋으면 근데 그게 39까지는 꼭 그게 같이 따라다닐 상황이야.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투자 이런 거 안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여자 이성 간의 금전의 관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사람 잃고 돈 잃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 형국이다. 그것만 조심하면 본인은 네네네. 괜찮겠어. 그렇구나. 네. 그럼 그 결혼이나 이런 것도 들어와요? 아, 오죠. 나중에? 오죠. 내가 아까 그랬지. 35이면 네. 지금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을 상황이야. 나이를 봤을 때. 아, 그죠? 근데 아까 외로운 사주라고 그랬잖아. 본인한테. 네네. 그게 뭐냐면 남이 이루는 거를 사람으로 이루는 거를 못 이루어놨다는 소리야. 근데 인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인연의 뱀필. 네. 운은 내년 후년 가야 되겠다. 네, 후년이요? 키가 크지 않고 자그마해요. 네네. 그리고 호리호리해. 그런 인연법이 그리고 본인한테는 한 3, 4살 층하 가지겠어. 아, 3, 4살 정도요? 아래로? 아래로. 위로면은 본인 37이면은 네. 마흔이 넘은 네. 여자야. 그럼 그쵸. 돌싱이야. 그쵸. 그러니까 아, 그 정도의 그러니까 여자분이 나타난 게 본인하고의 인연이다. 괜찮아. 그리고 결혼 일찍 했으면 수전이 30대 때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번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건 잘했다. 네네네네.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사주야. 그래요? 네. 나쁘지 않은 사주. 그 학업이나 이런 쪽은 어때요? 제가 그 영어 시험을 계속 이제 준비해서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운적인 부분 아니면 뭐 부대 내에서의 뭐 이제 이래서 이제 진급 이런 부분. 공부 안 돼, 인간관계 안 돼, 네. 진급 돼. 아, 그래요? 희한하죠? 아, 네. 어떻게? 공부 생각하고 노력한 것보다 안 돼. 인간관계도 조금 힘이 들어. 인간의 이제 환란이 들었기 때문에. 아, 근데 진급은 되겠다. 좀 희한하네. 그래. 근데 본인은 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뭐라 그랬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되고, 네. 뭐, 영어 실력도 이제 특출 나와야 되고 이러잖아. 네. 그래야 진급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연결고리인데, 그렇죠. 그게 딱히 그렇지 않아도 진급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맞지. 왜냐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진급이 되는 거 옆에서 도와주니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나쁘지 않겠어. 근데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 내가 딱 네. 정리를 하자면 여자 관계에서 돈. 그리고 올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꼭 네. 물어봐라. 솔깃한 제안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지금 이제 현재 하기로 한 거 말고 네네네. 솔깃한 제안이 한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에 들어올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 잘해야 돼. 거기서 딱 내 인생에 네. 그게 결정이 돼. 쪽박 아니면 거의 대박이에요? 그쵸. 로또 아니면 아까 봤듯이 구댕이 판다. 아.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요?
괜찮아. 어, 그렇게만 하면. 아니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될 듯 하다가 또 안 돼서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손끝에 손재가 들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영향을 어, 안 받진 않아. 아. 사람은 다 살이 다 있어요 누구나. 네네네네. 근데 이게 내가 운이 사나울 때 발동을 해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30대 때 운이 아주 좋았다 소리는 못 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자꾸 발동을 해서 아까 얘기했지 번만큼 쓰는 거야. 아... 그래도 큰 빚 안 지고 산 게 다행이야. 어. 그래도 잘 넘어왔단 얘기죠. 네네네. 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막바지야. 그러니까 내년 후년에는 인연법을 만나서 마흔자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 살들이 조금은 파해질 예정이다. 어, 그래서 한 뭐 그래 한 4-5년? 4-5년 어, 정도요? 예. 그 대신 4-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되 금전 거래는 하지 말아라. 아, 쓰는 걸 줄여야 돼 이럴 때는. 그렇죠. 어, 쓰는 걸 줄여야 돼. 돼. 이거는 무당하고 상담해서가 아, 아니라 그렇죠. 그냥 맞아. 인간적인 부분으로 얘기했을 때 어, 쓰는 걸 줄여야 돼. 근데 본인은 그 절제가 잘 안 돼요. 아, 예.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절제가 잘 안 돼. 그리고 이 집에 머리 못 올리고 간 여자가 있어. 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녀 귀신이라고 그러지. 네네. 우리가 말하는 어 그게 있어. 들어봤어? 그, 들어는 봤죠. 어, 그 처녀 귀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처녀 귀신이 내가 못한 걸 본인을 의해서 하려고 해. 그래서 뭘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뭘 봤어, 그러면 그냥 아 지나쳐야지 안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질러고 봐. 어, 그런 게 있어요. 저지르고 어, 보는 거야. 일단 사고 봐요. 어, 일단 사고 봐. 뒷일은 일단 뭐 또 벌면 되지. 어, 그런 게 손재수랑 연관이 있다. 근데 거기에 원 플러스 원으로 그 여자 혼신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젊은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 그런 거랑 똑같아.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100만 년 역사 중에 처녀 귀신 없는 집 없고 어, 뭐 그렇단 말이죠. 빌던 할머니 없는 집 없고. 근데 그게 얼마큼 그런 가신 분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아, 본인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기가 좀 약하거든. 아 제가요? 네. 기가 약해서 할머니가 보호를 한 거로 온 거고 어, 처녀 귀신은 쓰자고 온 거고 아. 어,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본인이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네, 그죠? 네. 어, 이렇게 하고 혼기는 닦여서 그리고 사주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네. 결혼은 해요. 아 결혼은 해요? 어. 어. 사주에 자손이 있어요. 어. 많지는 않아도 아들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 아들 하나 정도요? 그러면 분명히 결혼을 한다는 얘기겠죠? 아니 집에 손이 귀해서 어. 저도 4대 독자라 아들 하나면 됐네 그러면 딸 그쵸? 하나인 것보다 훨씬 그쵸? 낫네 아니, 아들 하나 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늦게 있어. 본인이 마흔 넘어서 풀리기 때문에 아. 어. 거의 완전 늦둥이네. 그쵸. 뭐 늦둥이야. 요새는 신둥이도 있어. 아 그래요? 한갑둥이도 있고. 아니 저도 늦둥이라서 어. 어. 저도 누나가 위로 하나 있는데 손이 귀한 집이라 네 차이 어. 나거든요. 어. 괜찮아. 그 건강 같은 건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요? 건강은 괜찮아. 아, 그 조심할 것만 일단 그냥 조심하면 무난해요? 올해는? 그쵸. 올해뿐만이 아니라 마흔까지 무난할 예정. 아 그 선? 그 선택에 기부하는 게 참 궁금하네. 뭔가 생길 거예요. 뭔가 생기면 이제 나한테 물어보러 와. 아, 네. 어떤 거 할까요? 이러고 네, 그럼 네, 내가 결정해 줄게요. 네. 아, 네. 그럼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또 궁금한 거? 또 궁금한 거요? 아,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그냥 급하게 오다 보니까 돈, 사람, 명예 살면서 돈, 제일 중요해. 사람, 명예 아까 그 시험 뭐 진급 그리고 뭐 가족 뭐 건강 뭐 그런 거 좋겠었고 그거 말고는 크게 막 저기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크게 그 저기 한 건 없어. 어 그게 그냥 어. 가장 현실적인 어, 맞아. 그냥 궁금한 어, 거니까 맞아요. 괜찮아. 어, 이 정도면. 어, 아, 시간이 그러면, 약이네. 네. 시간이 약이에요? 어, 본인한테는. 어, 어. 그럼 그 직장 내에서 과연 이 내가 계속 가야 될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간의 이제 관계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나요? 통으로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조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내부에서. 그거는 뭐 부서가 옮겨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동수가 닿는다든지 하는데 내가 하는 그 메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긴 해. 근데 크게 지금 하는 거를 밀고 나가도 본인하고 네. 안 맞는 직업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쭉 밀고 나가셔도 괜찮겠어요. 진급도 어렵지 않게 되겠고. 근데 또 그러려면 저도 또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 입 벌리고 된다고 감 떨어지진 않지. 그렇죠. 된다 했으니까 그냥 막 하면 안 되지.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급은 어렵지 않다. 공부는 뒤늦게 안 되나 봐, 잘.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공부 어렵대. 영어 B. 하긴 하는데 아예 못하진 않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성이 없어 지금. 약간 그래도 뭐 진급만 잘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지 뭐. 그쵸. 진급만 뭐 그렇게 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그것도 주위에서 또 많이들 도와주려고들 하시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도와주려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도와주려는 사람은 그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보면 좋겠다. 아, 네.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